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포로들을 성폭행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전쟁 때 이런 끔찍한 만행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런 만행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면 좋을지 좀 궁금하고요. 근데 또 같은 전쟁 시기라고 하더라도 우리 독립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되게 도덕적이었다라는 평가가 있고 잔악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같은 시기인데 일본군은 그 이스라엘 군인처럼 되게 만행들을 저지렀단 말이에요. 둘 이 차이는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자, 우선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침략 전쟁이냐 아니면 방어적인 애국적인 방어 전쟁이냐.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우리 한국을 침략하여 온 임진왜란. 네. 요즘에 임진왜란이라고 안 부르고 임진전쟁이라고 부르던가 뭐 이랬는데 전 옛날 사람이라 그냥 부르겠습니다. 네, 임진왜란. 네. 자, 근데 이때 일본 놈들 우리나라 왜 왔어요? 왜 쳐들어왔어요? 뭐 숭고한 뭐 애국적 목적 인류애 때문에 왔어요? 침략하는 거 맞죠? 침략. 도자기 훔치러 왔잖아요. 아, 도자기 훔치러.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얘기했는데. 문화재를 약탈하러 왔다. 한마디로 약탈하러 온 네, 거예요. 네. 이 해적들 있잖아요. 해적들. 우리나라에 와서 뭐 좋은 목적이 뭐가 있어요. 우리를 지배해서 뺏어가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해적들이거든요. 침략 전쟁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네. 지배와 약탈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자, 이런 전쟁에 나선 군인들과 거기에 맞서서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심리가 같을까요? 다를 수밖에 다르겠죠. 없죠. 네. 네. 우리 한국에 그 당시 일본 놈들과 맞서 싸웠던 군인들이 잔악행위를 했을까요? 아니요. 안 합니다, 당연히. 그 자기 백성들 어떻게 같이 하겠어요? 자기 백성들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성격은 그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요. 어느 나라나. 예를 들면 우리 광주 때 시민군이 총 들었죠. 전쟁했습니다. 네. 작지만 규모가. 그렇죠. 근데 공수부대는 온갖 만행을 다 저질렀어요 그 당시에. 네. 근데 시민군이 만행을 저질렀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어요? 없었죠. 오히려 도덕적이죠. 네. 훨씬. 자, 이런 걸 보면 일단 침략 전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조금 전에 언급하신 이스라엘 군인들의 전쟁은 침략 전쟁입니다. 명확하게 인종 말살을 목적으로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인간 짐승. 휴먼 애니멀로 불렀나? 그랬잖아요. 이번 전쟁 시작하면서. 네. 그런 전쟁을 하기 때문에 병사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국도 베트남전부터 이런 거 다 침략전쟁이거든요. 그렇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시체 위에 오줌 싸고 그랬잖아요. 네. 미친놈들이. 그러니까 이놈들이 뭐 그 나라 가면 막 죽이고 약탈하고 강간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해적들이지 사실. 총든 해적들. 네. 자, 그래서 이런 성격에서 그거에 맞서 싸우는 애국심을 가지고 싸우는 나라 사람들의 전쟁 군인들은 그런 짓을 안 한다 이런 거고 네. 또 하나는 정의 전쟁과 불의 전쟁도 있습니다. 정의 전쟁은 뭐 두 가지 아까 얘기했던 거랑 약간 비슷하긴 한데 목적이 정의로운 전쟁에 나선 병사들은 자기가 그 가치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싸웠는지 그럴 경우엔 당연히 약탈 행위나 잔악 행위는 하지 않겠죠. 그러나 불의의 전쟁에 나선 끌려 나온 병사들 그런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쁜 짓을 하죠. 그래서 전쟁 그 자체가 인간을 악마화시킨다기보다는 어떤 성격의 전쟁이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전쟁에는 다소간의 그런 일탈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어느 쪽이나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나 전반적인 성격이 그러니까 정의의 전쟁이냐 불의의 전쟁이냐 침략 전쟁이냐 방어 전쟁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베트남 전쟁에 파견돼서는 네. 베트남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그랬었던 거잖아요. 아, 집단 학살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침략 전쁘에 끌려간 네. 농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습니다. 된 거죠. 원래 이제 그러지 않았던 사람도 그렇죠. 그런 성격의 그렇죠. 전쟁이 끌려나가게 되면 맛이 가는 거죠. 네. 네. 맛이 가야지만 그런 일을 할수 있으니까 맛이 가야지. 그래서 네. 마약 중독 이렇게 심했던 네. 거예요. 네. 미국 병사들이 베트남 전쟁에서 거의 다 마약 중독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칠 것 같으니까 마약을 좀 쓴 네. 거네요. 네. 놀라운 것은 그 마약 중독자가 거의 다 치료됐어요. 전쟁이 끝나고? 전쟁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니까. 자발적으로 다 끊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냐 그렇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 침략 의도, 의도에 따라서 전쟁의 그렇죠. 성격이 진짜 바뀌네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 그 이 징용되는, 징병되는 이 사람들의 그 심리도 전쟁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그 달라지죠. 네. 애국심이 솟느냐 아니면은 정말 이 잔인한 만행을 저지르느냐 뭐 이 갈림길이 네. 있네요.